카카오가 올 1분기 매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볼륨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수익 증대를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9일 KIFRS 기준 올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 원, 영업이익 277억 원, 당기순이익 175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5%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1분기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44%,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는 매출 분류를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 실적이 포함됩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 매출로 구성됐습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 성장한 3,13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톡비즈 매출은 카카오톡 내 광고 확대와 선물하기 등 커머스 사업이 주축이 됐습니다. 포털 비즈 매출과 모빌리티, 페이 등의 신사업도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한 3,9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멜론의 신규 가입자 증가로 뮤직 콘텐츠 매출이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 플랫폼도 안정화돼 유료 콘텐츠 매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비용은 6,786억 원이 쓰였습니다. 지난해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고 카카오 페이지, 피코마 등의 성장에 따른 콘텐츠 수수료 증가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익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선보인 카카오톡 비즈보드와 같이 기업형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기능을 선보여 수익으로 직결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